negotiations on the acquisition of land for a new warehouse. 새로운 창고를 위한 땅의 인수, 새로운 창고 부지 인수에서의 협상이 아주 잘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내용상 이거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어의 쓰임상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내용상 이거다 이게 아니고 discuss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근데 이거는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토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보시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이 필요가 돼. 협상에 대해 논의하다. 뭐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 없겠죠. 이건 이제 어휘의 문제입니다. 네. 다음. 이것도 employees may differ in their opinions of what is appropriate to include in a resume. 그러니까 이력서 안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한 것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다르다, 다를지도 모른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동사는 은의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바꾸다, 이건 조절하다, 이거는 바꿔치기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단어적인 의미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한 번씩 찾아보고 이 단어를 보시고 이제 이 단어는 좀 쉬운 단어죠. different 성거니까 그죠? 여기적인 의미니까 이거는 남겨주실 수 없겠네요. 이런 정황들이 잘 해석을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면 이걸 넣으면 이게 딱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찾으려고 이런 정황을 해석하기가 조금 제가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이건 우리 하나의 짧은 문장 단문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짧은 단문을 통해서 정황을 이해할 정도다 라면 토익이라는 시험에 굉장히 익숙해진 학습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떤 글을 어느 한 단문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일은 일상에서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유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찾지 극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300문제 좀 아직 안 됐잖아요. 600문제 그 다음에 또 중국 가서 또 그 정도의 분량이 된단 말이죠. 그 정도 풀다 보시면 이제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꼼꼼히 다 확인